기억 받침을 넣어 글자를 써 봅시다. 기억 받침에 기억은 기역에 윽소리를 넣어 읽고 씁니다. 기역 받침을 넣어 글자를 써 봅시다. 가에 윽소리를 넣어 각, 냐에 윽소리를 넣어 약, 더에 윽소리를 넣어 덕, 려에 윽소리를 넣어 력, 모에 윽소리를 넣어 목, 교에 윽소리를 넣어 교, 수에 윽소리를 넣어 숙, 유에 윽소리를 넣어 육, 즉에 윽소리를 넣어 즉, 치에 윽소리를 넣어 칙, 카에 윽소리를 넣어 각, 터에 윽소리를 넣어 턱, 포에 윽소리를 넣어 폭, 후에 윽소리를 넣어 훅.